52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. 종목 3기 EV 19,600원에 비중이 15%, 상담 꼭꼭 부탁드려요.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3기 EV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인데 2월 3일에 상장을 했습니다. 상장 첫날에는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, 3기 EV는 언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보통 이렇게 상장 이후에 빠진 종목들이 뒷심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을 계속해서 좀 모아가도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. 2차전지 지금 소재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2차전지 산업은 지금 개화가 돼서 계속해서 지금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터리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는 엔드플레이트를 만드는 이 기업 역시도 주목을 계속 해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공모가 당시가 13,800원에서 16,5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공모 밴드가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 사실 공모가 이제 거진 부근까지 주가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보유 관점은 유지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확대하더라도 최대 비중은 20% 선 안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고 평단가는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지 단기 관점으로 좀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시점에서는 15,500원 구간대 지켜주는지 먼저 보시고 주가가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려면은 18,000원에서 18,500원 구간대 이상 올라와줘야지 시세가 좀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가면서 상승 전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관망세 유지하시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.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